게 있어요. 그래서 한 40여 가지 기술이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고, 제담 또한 그렇게 선생님 때부터 내려오는 제담이 있죠. 네. 그럼 40몇 가지 기술 중에 몇 개나 돼요? 자신있게. 자신있게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 소심하게. 아, 소심하게. 선생님에 비하면 반도 못하죠. 아, 그거 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40여 가지. 중에 어떤 거는 잘하고 어떤 다들 네. 그렇겠지, 다 하는 사람이. 그래도 다 구현하시긴 하세요. 그 정도예요? 네. 또 한 40여 가지 정도는. 아, 근데 이제 몇몇 개는 좀 어설프고 아직. 아, 그렇진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야 또 공연에 올릴 수 있고 선생님 밑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다. 만약에 진아 씨 아이가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제가 생각을 안 해보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 전수관 이제 식구들이랑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제 뭐 자녀가 뭐 하겠다고 하면은 뭐 손목을 어떻게 해버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절대 안 그러는데 네. 제가요. 네. 내가 이거 갖고 아니 내가 갖고 올게. 아니 대체 됐어. 뭘 하시려는 걸까요? 내가 애 시켜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한번 올라가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데서 하는 건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기어이 오르시겠다는 건데 아 진아 씨 좀 말려보세요. 뭐라도 잡아야지. 나는 부채 갖고는 안 돼. 부채 갖고는 못 믿어. 한자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한 2.5m에서 한 3m 정도 사이에서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수니까. 네. 수니까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거 발이 안 떨어지는데. 한번 뛰어볼까? 감수 봐. 나 이거 살아? 어휴. 아니 이렇게 자꾸 서 있어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네. 괜찮으세요? 아우 안 괜찮지. 머리카락이 지금 다 섰어요. 아 이게 뭐야. 근데 여기 올라가니까 네. 다 보인다. 그쵸. 맞아요. 한눈에 다 보이네. 제 세상인 것 같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쵸. 제가 그런 기분에서 공연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이야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여기는. 근데 여기서 말이 어떻게 나와요? 저 오래 훈련을 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걸어가면서도 말할 때도 있어요? 네, 걸어가면서 말할 때도 있고 연희하면서 말할 때도 있어요. 이야 그러니 저기 어머니 아버님 박수가 나오겠어요? 아슬아슬해 죽겠는데. 에이 뭐야. 아이고 빨리 내려가야지. 목이 다 쉴라 그러네. 근데 아이고 제 자녀들. 진아 씨 네. 애는요 안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쵸. 힘들다면서도 온몸으로 그 일을 지켜내는 전통 줄타기꾼 얼음산이 박진아. 사실 그동안 여기 어떻게 해서 왔는지 박진아 씨도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날 아픔은 그 다음날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늘에서 새가 됐지. 난 새가 될 거야 그러고 왔다가는 죄도만 갈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서는 처음엔 좀 낮은 데서 하고 네. 뭐 이렇게 하겠지. 네네.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도망가지만 않으면 네. 누구나 이렇게 높은 데서도 탈 수 있다. 맞아요. 이제 조선시대 최초의 연예인이 21세기 한국 연예인의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줄 조심하시고. 네. 그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뭐 줄 조심하라 이런 말을 안 하고 뭐. 그냥 어르신들은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어르신들.